우리 산업 정규정 선생님께서 누구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기 안 계신가 봐요.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흥합니다. 경기방송도 흥하고, 박주혜쇼도 흥하고, 우리 모두 국민으로 흥하고, 한글날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구글이 들어와서 더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작지 않아요? 작지? 아, 그래. 자, 오늘 대단한 가수 모시겠습니다. 백천강체 매력이 뭡니까? 잘생겼어! 잘생겼어! 매력있다! 멋있고! 감사합니다. 귀엽고!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섹시하고! 감사합니다. 보조개가 말이죠. 송곳으로 아주 파는 것 같아! 예, 대단합니다. 어머니하고 우리 아가씨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정광 씨, 한글날 기념으로 네. 백정광 씨를 초청했습니다. 네. 여기 와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다. 네, 한글날에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환경, 풍경도 네. 있고, 네, 너무 좋네요. 그래요. 자, 백정광 씨는 진짜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가수를 내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합니다. 자, 백천경 씨의 무대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천강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백천강 씨. 네. 당신의 매력은 뭡니까? 저요? 네. 잘생겼다! 팬들 제가 잘생겼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제 매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자기 매력이 뭔지. 근데 백성환 씨는 왜 화보를 찍지 않아요? 네? 화보. 화보요? 사진. 네, 화보. 사진 찍. 미니 앨범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찍을 거예요. 아니 그런 사진 말고. 네. 왜 이런 거 있죠? 운동해서 상의 탈의해서. 아, 네. 그런 거 안 해요? 네, 저는 이제 신비주의. 네, 아니고요. 아니 운동하면 네. 몸이 단단할 것 같아요. 네 운동하면 네 몸은 좋아지는데 네.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더군다나 이제 앨범 녹음 중이라서 네 그렇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저도.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운동도 안 하는데 그 날씨를 하는데 우리는 운동 엄청 하는데 왜 맨날 등산 다니고 맨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전문가들? 아니 우리 방송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도민들 보니까 의자가 안 보여. 백천강씨 네.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아 진짜 그 깊이가 다르고 그 매니저가 열심히 좀 옆에서 보좌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니저 나와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번 더 청해 듣겠습니다. 백천강씨 네. 어떤 노래 전 노래가 히트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주시네요. 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불러도 돼. 네, 네, 다음 곡은 제가 그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네. 라구요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구요, 네. 백천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백천강 씨의 노래, 네, 그, 못된 놈,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달해드린 우리 여주세종대학원에서 중계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민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